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신라의 23번째 임금,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흥왕은요, 지중왕 아들이죠. 514년에 왕이 돼서 540년까지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법흥왕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율령, 법령을 반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 병부는 이제 요즘에 국방부와 같은 곳인데, 자, 이걸 설치한다는 것은 당시에 왕실이 신라의 어떤 군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병부를 설치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밖에도 17관등제. 17관등제를 정비한 것도 이 법흥왕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품제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라의 골품제도가 그 뼈대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등에 따라서 백관의 문무백관의 공복, 관복을 정한 것도 바로 이 법흥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법흥왕 때 신라의 정복 활동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강가야. 지금의 김해 지방에 있는 이 금강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것입니다. 사실 김유신 장군 아시죠? 이 김유신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되는 분이 이 가야의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신라에다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 가야 왕족은 신라 귀족에 편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이 법흥왕 때 신라 왕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법흥왕 때이 모든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불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교는요, 신라에 사실은 100여 년 전에 물지왕 때 이미 고구려 승려였던 무코자가 와서 신라에 불교를 전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는 왕실, 국가적 공인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이 불교를 법흥왕 때 국가적 공인을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토착 귀족 세력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차돈 순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차돈은 법흥왕의 반대파는 아니에요. 법흥왕이 정말 아꼈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 법흥왕과 이차돈이 서로 짠 거죠. 미리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차돈이 왕명을 빙자해서 청경림에다가 절을 짓게 됩니다. 이 청경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토착 귀족들의 어떤 성지와도 같은 아주 신성한 곳이에요. 여기에 나무를 베고 여기다 이제 절을 짓는 공사를 하자. 뭐 당연히 귀족들이 이제 크게 반발했죠.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의 귀족들이 왕, 법흥왕한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이제 법흥왕이 이차돈과 미리 계획한 대로 이차돈을 불렀죠. 너는 어찌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도 없는데 왕명을 빙자해서 이렇게 절을 짓는 공사를 벌인단 말이냐라고 이제 이차돈을 문책을 하고 이차돈의 목을 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차돈이 죽으면서 이제 왕과 신하들 앞에서 부처님 불법의 위대함을 이제 뭐 보여주겠다. 앞으로 굉장히 신성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차도 목을 치자 흰피가 솟구쳐 올랐답니다. 엄청난 양의 꽃비가 내렸답니다. 그다음에 이차도 목은 멀리 경주 북쪽 산까지 날아갔답니다. 자, 이런 신비한 광경을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보면서 이 불법의 위대함에 굴복하게 되었죠.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에서는 불교를 이제 국가적으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법흥왕 때 다른 모든 일보다도 이 불교 공인이 나중에 결국 뭡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그렇게 고구려나 백제를 누르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불교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불교를 공인한 신라의 임금,
법풍왕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